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미주, 캐나다, 미국이 순방 중인데, 보면은 최근에 그 바로 뉴욕 맨하탄에서 재미있게 보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항의 시위를 하면서 좀 심한 내용들이 많아요, 보면은. 그냥 뭐 항의 시위를 하는 정도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은 팻말에 경축, 비행기 추락, 박근혜 사망. 그리고 또 애들 죽인 박근혜 당신도 죽어라. 이거는 아무리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들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? 말씀 들어보니까 심하네요. 그렇죠? 예. 문희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, 기대들이 많은데요.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제가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있었던 비대위원회에서 모시고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해봤는데 늘 입에 달고 다니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. 협력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외교,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건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가서 하시는 일이 그 야당 무시하려고 가신 것도 아닐 거고 우리 국민 중에 자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돌리기 위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부 수반으로서 하실 일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성과 거둬서 오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심지어 저희는 그 당시 대통령 특사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특사로 박병석 당시 국회 부의장을 보내는데 동의를 해줬습니다. 이게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이고요. 또 북핵 3차 실험을 앞두고서 3자회동이 있었습니다. 이걸 먼저 제안한 게 문희상 위원장이었습니다. 격식, 거기에 뭐 황우려 대표가 끼는 게 격식이 맞네, 안 맞네, 그랬으나 관계없다. 여야 같이 만나도 상관없다. 이러시면서 격식을 탁 파하고 만나서 정치권 전체가 북핵 실험을 앞두고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요.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야당이 뭐 저런 피켓 시위와 관련해서 야당이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. 그냥 대통령께서 국내에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외에 나가서 교포들 사회에서 저렇게 피켓 시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국내 정치를 하시면서 넓게 품을 가지시면 그리고 한복자락처럼 이렇게 넓은 품을 가져주시면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환영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다소 좀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그 고민을 해보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. 강도는 상당히 좀 제가 봐도 문제가 많은 아까 그런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문제는 것 같아요. 뭐냐면 국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져져 있는 정치 쟁점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2013년도에 프랑스 가셨을 때도 국정원 뭐 불법 대선 개입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국내적으로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순방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다 과격한 반응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과거보다 좀 사실은 더 과격한. 그렇죠. 점점 더 과격해질 것이고 국내 정치를 관장하는 대통령의 능력이나 이런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이 국가의 어떤 위신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 저는 상황을 놓고 그, 보면 예. 좀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예. 저는 참저 말씀하신 의견에 죄송한데 좀 동의가 안 돼요. 제가 몇 가지 한번.